오늘은 누구라도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쁜 수세미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는 진한 색상의 핑크색 실을 준비했고요. 이 실로는 여기 가운데 중심이 되는 부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직링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링 가운데 손가락 중지에 실을 감아 주시고 준비하신 바늘 실 사이에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세요. 그러면 작은 고리 하나가 바늘에 생기는데 이 고리 안으로 실을 쑥 가지고 나오시면은 이렇게 매직링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매직링을 만들어 주셨으면은 이 매직링 안에 미완성 한길 긴뜨기 2코 모아 떠주신 다음에 사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총 9개 세트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을 원안에 넣어 주시고 실 가지고 나오시면은 바늘에 이렇게 두 줄이 걸리는데 이두 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 가지고 짧은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얘를 하나의 미완성 한길 긴뜨기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아 주시고 다시 원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늘에 세 줄이 걸리면 두 줄을 빼셔 가지고 또 하나의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바늘에 걸려 있는 두 줄을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세트 하나 만들었고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늘에 세 줄이 걸리면 두 줄을 먼저 빼셔 가지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또두 줄을 빼셔 가지고 또 하나의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완성 한길긴뜨기 두개 만들어 주셨으면은 바늘에 걸려 있는 세 줄을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또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줄 빼셔가지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또두줄 빼셔가지고 미완성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늘에 있는 세줄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나머지 6개 만드셔서 총 9개 세트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안에 9개 세트 다 만들어 주셨으면은 꼬리실 잡아당기셔서 얘네들을 모아 주시면 되겠고요.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사슬 공간, 그러니까 처음에 한길긴뜨기 2코 모아 떠준 다음에 사슬 하나로 만들어진 공간 안에 바늘을 쑥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 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을 빼셔 가지고 타이트하게 조여 주시면 되고요. 이실 뒤로 한번더 가지고 오셔서 뒤로 이렇게 빼뜨기로 가지고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연한 색상의 핑크색 실을 준비했고요. 이 실로는 여기 두 번째 단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늘에 고리와 매듭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판물을 보시면 사슬 하나로 만들어 놓은 공간들이 총 9개가 있는데 그각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2개, 사슬 2개, 그리고 다시 같은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2개, 이런 식으로 작업하도록 하겠고요. 정하신 공간이 있으면은 바늘 쑥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나오신 다음에 바늘에 두 줄이 생기면은 이두 줄을 한꺼번에 쏙 빼셔 가지고 짧은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사슬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었고요.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늘에 세 줄이 걸리면 두줄 빼주시고 나머지 두 줄을 빼셔가지고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두개 만들어 주셨으면은 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 한번 감아 주시고 같은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사슬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같은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두개 만들어 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사슬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둘, 그리고 다시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각 공간마다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공간까지 작업을 다 해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하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을 해주시고 여기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 머리에 바늘을 넣어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시고요.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단도 마무리가 됐고요. 이 실은 다 썼기 때문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 빼셔가지고 한번더 타이트하게 조여주시고 또이 실은 뒤로 뒤에 실에 바늘을 걸어서 뒤로 가지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는 하얀 실 준비했고요. 이 하얀 실로는 3단, 4단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늘에 고리와 매듭 만들고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업은 마찬가지로 여기 두개 사슬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세 개,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신 공간이 있으면 바늘 쑥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늘에 이렇게 두 줄이 걸리면 그대로 두 줄을 빼셔가지고 짧은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었고요. 그대로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줄 빼주시고 두 줄을 빼셔가지고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개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셨으면은 사슬 하나, 둘, 세개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사슬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세개 만들어 주시고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같은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옆에 사슬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세개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하나, 같은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두 개.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각 공간 안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작업을 다 해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하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얘는 스킵해 주시고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
코머리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패티게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됐고요. 하얀 실은 한 번 더 쓸 거기 때문에 세이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 작업은 사슬 3개로 만들어 놓은 공간 안에는 한길 긴티기 8개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이동하면서 생긴 공간 안에는 한길 긴티기 하나 이런 식으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빼뜨기하고 사슬로 마무리한 상태에서 이 빼뜨기한 공간에 그대로 다시 바늘을 넣어 주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바늘에 두 줄이 걸리면은 그대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하면서 생긴 공간 안에 한길긴티기 하나 해주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감고 사슬 3개로 만들어진 공간 안에는 한길긴티기 하나, 한길긴티기 2개, 한길긴티기 3개, 한길긴티기 4개, 한길긴티기 5개, 한길긴티기 6개, 한길긴티기 7개, 한길긴티기 8개. 자, 이렇게 3개의 사슬 공간 안에 한길긴티기 8개 만들어 주셨으면은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우리 여기 이동하면 생긴 공간 안에는 한길긴티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3개 사슬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한길긴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세 개 사슬 공간 안에 다시 8개 한길긴티기 만들어 주셨으면은 이동하면서 생긴 공간 안에는 한길긴티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와 같은 패턴으로 각 공간 안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 사슬 공간 안에 한길긴티기 8개 다 만들어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다 떠주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처음 시작했던 한길긴티기 코머리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단 마무리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작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애를 한 장을 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패턴 방법으로 똑같이 한 장을 더 만들어 주시고 얘네들을 붙여주는 작업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들었다는 가장하에 얘네들을 붙여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이 부채꼴 모양이 서로 이렇게 맞닿을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이 달린 얘를 뒤로 가져가 주시고 이렇게 같이 맞잡아 주신 다음에 우리 이동하면서 생긴 공간 안에 한길긴티기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 한길긴티기 코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그대로 바늘을 뒤에 실 고리에 걸어주신 다음에 이 실 잡아당기셔가지고 실을 좀 조여주신 다음에 그대로 앞에 편물로 가지고 나오시면서 빼뜨기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하셨으면은 사슬 하나, 둘, 셋, 네개 만들어주시고요. 빼뜨기한 코에 그대로 다시 편물 앞부분과 뒷부분에 같이 그대로 넣어주시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네개 만들어주시고 다시 같은 코에 바늘 넣어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사슬 4개로 피코 모양을 만들어 주셨으면은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만들어 주시고, 이 여덟 개 한길긴뜨기를 훌쩍 튀어넘으셔서 마찬가지로 여기 한길긴뜨기 코에 바늘을 넣어 주신 다음에 뒷편물에도 마찬가지로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시고요.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셋, 네개 만들어 주시고 다시 같은 코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하셔서 피코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다시 이 한길긴뜨기 여덟 개를 뛰어넘으시고 여기 한길긴뜨기 하나 코에 바늘을 쓱 넣어 주시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바늘 넣어 주신 다음에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오시고 빼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네개 만드시고 같은 코에 바늘 넣고 실 가져오셔서 빼뜨기 하셔가지고 피코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네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같은 코에 바늘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피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 같은 패턴으로 쭉 떠주시면 되겠고요. 도대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끝까지 작업을 다 하고 마지막 사슬 9개 만들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만들어 주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처음 시작했던 코에 바늘을 넣어 주시고 실 걸어서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빼뜨기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얀 실은 다 썼으니까 잘라내도록 하겠고요. 실 빼셔가지고 한번더 타이트하게 조여주시면 되고, 이 하얀 실은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은 잘라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일반 실로 앞면과 뒷면이 같은 양면 수세미 또는 컵받침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저와 함께 만드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쁘게 만드시길 바라고 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